Human beings, work that provides a sense of fulfillment and empowerment. Those who have found deeper meaning in their careers find their days much more energizing, satisfying. Count their employment as one of the greatest sources of joy and pride. 50% more likely to have a happier life overall. It would be hard to overstate how important and meaningful work is to human beings. Work that provides a sense of fulfillment and empowerment.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또 29번. 자, 문법인데 또 문법으로 또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것도 잡아주고, 자, 주제, 요약문, 자, 기타 등등 다 해주겠습니다. 가볍게 단어 잠깐 보자. overstate, 얘들아, 요거 짧게 짧아버려. over는 지나친 거잖아. 근데 state는 진술하다가 있죠. 그래서 과장해서 말하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fulfillment 모르는 학생들 너무 많아.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때 공부 안 했던 학생들. 여러분들, fulfill이 충족시키다, 이행하다, 그런 뜻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충족했어, 이행했어. 그럼 뭐고를 느낄까? 성취감을 느끼죠? 그래서 성취 또는 성취감. empowerment, 권한 좋고요. energizing, satisfying, employment. 다 아시죠? 알면서 빨리 넘어갈게. source, 원천 좋고요. conduct, 수행하다. 수행하다. 그 다음에 numerous, 요거 모르는 사람 몇 명 있어? 수많으냐, numerous. psychology, 심리 또는 심리학도 있었고요. workplace는 당연히 일하는 장소니까 업무 현장이나 직장이겠고, quality, 장난하니, 질, 근데 질 좋은이라는 형용사도 있어. 음흠. 자, 그 다음에 내려와봐. 또 뭐야? 그래요. 단어가 좀 더 있네요. 보세요. output. 우리 똥강학들 아웃컴은 결과였지. 맞지? 아웃풋은 뭐야? 바깥으로 이제 나온 거야. 인풋 됐는데 바깥으로 나와서 공장에서 만약에 그건 뭘까? 성과나 생산, 생산량이겠죠. generally 장난하니 인컴 좋아요. 수입이고요. 오버를 전반적으로. 자, 요 정도 기본 단어 됐으면요. 자, 암기하실 분 암기하시고요. 자, 선생님 내립니다. 자, 시작하자. 자, 선생님은 내신용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해석도 해주고, 내신에서 나올 만한 무슨 뭐, 문장 넣기나 순서 다 해줄게요. 자, 영룡이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갑니다. 자, it will be hard to overstate how important and meaningful work is to human beings. 아, 이거 됐니, 얘들아? 이 문장, 요거 진짜 중요해. 이거 있죠? 이 문장을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 있죠? 여기서 빈칸 추론 문제 낼 수도 있어. 왜? 정보 가치가 너무 높으면 학교 내신 선생님들이 빈칸을 뚫어. 근데 물론 말을 좀 바꾸겠죠. 뭐니 이거? 직접시켜 할게. 선생님, 이슨 세모처라. 맞아요. 가짜 주어 같아. 잘했어. 그럼 진짜 주어 어딨어? 굳이 투이야지.
야, 뭐를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야? 바로 여기에요. How부터 beings까지야. 자, how부터 beings 이 목적어를요, 과장해서에다 표현하는 거는 힘든 것 같다. 힘들다. 뭐야? How important meaningful work?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의. 그 다음에 meaningful work. 여기 있죠? 이게 주어야. 그 다음에 얘 있잖아. 이게 동사야. 그래서 주어 먼저 해야죠. 의미 있는 일이 누구에게? 인간에게, 인간들에게. 자, how 어떻게 해서 많이 되지? 그래요. 중학교 때. 얼마나로 많이 됐지? 얼마나 중요한지. 야, 의미 있는 일이. 야,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의미 있는 일을 하잖아. 유튜브에서 아무도 안 봐. 아니죠. 볼 거예요. 그쵸? 선생님, 뭐, 학원 애들은 당연히 보겠죠. 선생님이 수업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여튼,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단 말이야. 이 의미 있는 일이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지. 아, 이거를 과장하기는 힘들다? 왜? 원래 그게 진실이고 딱 맞는 말이라서 뭘 과장해. 과장할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 선생님, 근데 요거를 학교쌤이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 선생님, 도와줄게. 뭐냐면 항상 내신은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처럼 어때? 그래 한달 공부해서 아한 달이래 그치 몇주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야 아 이거 올릴려고 그러니까 선생님 됐어 아유 그렇지 여기다 필기하려고 자 봅시다 선생님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내신용이니까 요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떠냐고야. We나 봐. 우리는 cannot. 그다음에 over estimate. 아, 느낌 오는 사람 있죠? 뭐야? cannot 하고요. 요 특히 not 있죠? 이 부정어 cannot 하고요. over. over. 요거하고 같이 쓰면 해석이 이렇게 돼. 시작.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근데 오버스테이트 자체가 뭐죠? 맞아요. 이게 과대평가하다죠? 그래서 이렇게 돼. 과대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뜻이 있어. 선생님 혹시나 옛날에 중학교 때 cannot 더하기 이런 오버로 되는 거 말고 to 있죠? to. 그치? 이 to를 써도 이런 의미가 나올 수 있어. 더 쉬운 거 해볼까? 이런 거죠. I cannot. Thank you. 그치? Too much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너무나 많이 감사할 수 없어. 이게 아니야. 시작. 아무리 많이 너에게 감사해도 지나칠 수 없어. 이런 의미라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그래서 선생님은 뭐? We cannot overestimate. 그 다음 어디부터? 그래, how부터 있죠? how부터 쭉 뒤에는 똑같아. beings야.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거 봐라. 과대평가해도요, 지나치지 않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네로케 선생님이 이제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지인이가 할말다 했어. 맞아요. 의미 있는 일이 인간한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할 말을 다 했으면 뒷받침하는 말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이런 이 주장의 근거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왜 의미 있는 일은 왜 인간에게 중요할까?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일은 뭘까? 그래서 뒤에 나오죠. 즉, 뭐 의미 있는 일이 뭐야? 아, 선생님, 미국 애들이 뭔가 글을 썼는데 지만 알아. 우리는 몰라. 그만 항상 설명해줘요. 맞아. 이 의미 있는 일이란 건 뭐냐면 바로 관계대명사 좋습니다. 다음에 주어가 없네요. 맞아요. 주관대 주격 관계대명사. 오케이. 뭐를 제공해 주는 게 의미 있는 일이야? 맞네요. 성취감. 아, 그 다음에 권한이야. 성취감과 권한을 주는 그런 일. 이게 의미 있는 일이야.
선생님이 강의를 했더니 애들이 유튜브 조회수 1명 눌렀어. 영상 체감이 없어. 근데 내가 막 애들이 한 1년 지나서 10만 명이 누른 거야. 와, 맞죠? 그 이런 게 의미 있는 일이거든. 이게 영영이한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어떻게 그 중요성을 더 뒷받침할 수 있을까? 진짜 중요한 거 뒤에 나와요. 봐라. Those who have found deeper meaning in their careers. 여기다 말 바꿨죠? 아, 말 바꿨대. 커리어가 뭔데? 직업이야. 자, 직업들에서 이거 봐라.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 이거 무슨 말이야? 직업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했대. 아까 위에는 뭐야? 이거지. 의미 있는 일이야. 그치?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한 사람들이냐? 보세요. 발견합니다. 그들의 하루 있죠? 하루하루가 다 어때? 이거 봐요. 더 많은 에너지를 주고요. 더 많이 만족감을 준대. 하루가. 나한테. 그럼 내가 뭘 생겨? 만족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봐라. 시작. 의미 있는 일을 하죠? 그럼 모두 생겨요. 에너지도 올라가요. 또, 만족감도 올라가요.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다? 중요하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그리고요, 선생님, to count, 이거 세다 아니야? 쟁피하게 세다 아니죠? 뭐예요? 여러분들, 세모, 세모죠? 세모. count A as B. 뭐하고 똑같아? 맞습니다. regard A as B. A를 B로서 간주하다. 맞죠?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간주한대. 뭐를? 그들의 일을, 직업을 여기다 여기서 고용하지 마시고, 얘는 위에 있는 커리어 있죠?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의 직업을 뭐로서 고려할까? One of their greatest source of joy. 맞죠? 기쁨의 가장 커다란 원천이자 pride, 자부심. 자부심의 가장 커다란 원천 중에 하나로서 그들의 직업을 간주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죄송하지만 앤드 병렬 구조 그거 문법 물어보는 거죠? 맞아. 맞아. 근데 생각해봐. 야, 병렬 구조 앤드 다음에 투부 정사가 나왔어. 그러면 앤드 앞에도 투가 있어야 되는데 눈을 씻고 봐봐. 투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뭔가 틀린 거잖아. 그럼 얘는 뭐하고 병렬일까? 맞습니다. 카운트에다 2번 쓰는 센스. 그럼 앞에 뭐야? 띵용, 띵용. find에다 1번이야. 무슨 말이야? 문장 구조 봐봐. 시작. those에다 S 써. 좋았어. 그럼 후. 주격 관계대명사지? 또 주어가 없어. 오케이. 그들의 직업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들. 띵용. 이렇게 꾸며줘. 그러면 find가 1번 본동사야. 아, 한마디로 직업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오케이? 이런 애들이 뭘 발견해? 하루하루가 에너지를 주고 만족감을 줘. 그리고 띵용, 카운트가 2번이야. 간주해. 맞죠? 그들의 직업을, 일명 뭐야? 맞아요. 직업을 뭐로써? 직업이 뭐야? 기쁨의 원천이다. 기쁨과 자부심의 가장 커다란 원천들 중에 하나다. 뭐가 직업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아, 뭐, 요 정도까지만 해도 얘들아, 지은이의 이 위에 있는 이 주장, 의미 있는 일이 인간에게 왜 중요한지 밑에 근거로 다 끝났는데, 야, 또 나온다. 소니아라는 분 있죠? 이분이 교수님이야, 심리야. 무슨 대학이야?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님인데, 짝대기짝? 본동사죠? 그치? 이분이 수행했어. 수많은 애다 업무 장소야. 일명 일터죠. 직장이지. 직장 연구를 수행했어. 근데 생각해봐. 따라라라라 numerous부터 studies까지가 목적어죠. 왜? 수많은 연구들을 목적어잖아. 근데 이 연구가 뭐해? 보여주지. 야, 그럼 연구가 보여주는 거니까 수동이야, 능동이야? 능동이죠. 아. 우리 강아지도 이거 아세요? 이거 학교 종이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애들 졸릴 때또 이런 레크레이션 하는 거야. 애들 열나 좋아해. 잠 자다가 깨어. 하나, 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썰렁. 아, 선생님 웃긴 사람이죠. 수업은 안 하고. 야, 뭐를 보여줘? 아, 연구들이 보여준다고. 알았죠? 또 지금 백해갖고 그거 다시 연습하는 사람 있다. 공부해야지. 자, 그럼 선생님 혹시 우리 내신은 무조건 변형해. 쉬운이 있죠? 이거 관계대명사로 바꾼단 말이야, 학교쌤이. 이거 봐. 대박. 이거 봐라. 여기 앞에 선의사가 뭔데? 연구들이야. 직장 연구, 수업 시간 거야. 삼성, SK, 현대, 무슨 뭐, 이런 데를 연구했잖아. 연구들을 수행했잖아. 근데 봐. 뭐를 보여주는 연구라고요? 이거 봐. 관계대명사의 매력이 뭐야? 앞에 있는 선행사를 이렇게 꾸며주잖아. 누구처럼? 이거 봐. 분사,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처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지.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뒤에서 후위 수식할 때 관계대명사로 자주 변형을 해요. 그래서 여기 주어 없죠? 주격 강대명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야. 선생님, 근데 여기 S 왜안 붙여요? 3인칭 단수. 야마. 앞에 연구들이잖아, 따샤. 그럼 복수형이니까 동사는 오히려 붙이면 안 되지. 이런 거 낸다고. 자, 뭐를 보여주는 연구를 했니? 이 여자가 데디야라, 데디야. 뭐할때 사람들이 얘들아, 더 이거 봐, 충족감을 받았어. 이래 충족감을 받아. 얘들아, 충족감 느끼는 게 바로 무슨 일 난다고 그랬지? 다시 한번 위에 올라가 봐. 충족감을 느끼는 게 무슨 일이라고 그랬죠? 맞아. 의미 있는 일이 충족감을 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직장에서 이거 봐, 충족감을 받을 때 뭐야? 의미 있는 일 했을 때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했을 때 이거라. 그들은 나동일 세모처럼. 그럼 뭐 들었죠? 뭐할 뿐만 아니라 이거 생산하는데 뭘 생산해? 이거 봐. 더 높은 품질의 일을 생산해. 일명 뭐야? 질 좋은 거야. 질이 좋은. 퀄러리 월크. 질 좋은 거야. 질이 높아. 그런 일을 생산해내고요. 더 커다란 생산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뭐도 안 돼? 또한 일반적으로 이거 봐. 더 높은 수입도 얻는데. 아, 여러분들 성취감 있는 일을, 일명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위에 뭐야? 만족감 느껴. 에너지 줘요. 또 뭐야? 맞아. 품질이 좋은 일을 해. 생산량도 높아. 그 다음에 수입도 좋아. 어때요? 설명을 이렇게 분석하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거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 내신이 다 수능, 다 밑바닥, 그 바닥이에요. 그 기초가 되는 거야. 자, 또 갈까요? Those must, 맞죠? Those must satisfy with their work. 착각이 착각버려요. 그들의 일에, 이거 봐, 만족감을 가장 느끼는 사람들. 이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Those. 만족감을 받는 거니까 일이 예쁘죠? 오케이. 그럼 만족감을 느낀다는 건 뭐야? 맞아. 아까 성취감을 느꼈더니 만족감 쪽으로도 왔거든. 아까 왜 하루하루가 나한테 만족감을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성취감을 느끼는 사람하고 똑같은 개념이야. 얘네들은 또한 어떻대? 훨씬 더뭐할것 같다. 에다 be likely to. 지금 고1이니까 격렬하게 외워라. 너무 잘 나와. be likely to. 뭐뭐 할것 같다. 뭐뭐 하기 쉽다. 한 개만 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아, 그래서 우리 똥강이들 likelihood 알아? 이거 봐라. likelihood, 이게 가능성이야. 대박이죠? 왜? 영유가 방금 얘기했잖아. likelihood야, H. 뭐뭐 할것 같다,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좋았어. 자, 뭐 하기 쉽대요? 이거 봐. 더 행복하기 쉽대. 뭐,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야, 행복도 온다. 그녀의 책에 있어서 뭐니? 아, 직장에서 행복이라는 그녀의 책에 있어서 누구야? 연구원 제시카는요. 뭐야? 수행했대.
뭘 수행해? 맞아. 연구를 수행하는 거야. 누구에 대한 연구죠? 3천 명의 그 직장인들 있죠? 근로자들에 관한 연구를 했대. 어느 나라? 79. 79개국 나라에는 3,000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거야. 그랬더니 발견했대. 소장님, 여기 왜 ING 써요? 동사 쓰면 안 돼요. 예. 여기 동사 있잖아. 여기 본동사 있는데 왜 동사를 또 써? 그러니까 뭐를 고친 거야. 구문구문? 분사구문. 발견하는 거니까 능동이지? 그래서 finding이 맞아. 그럼 소장님, 여기 found 쓰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동사 있잖아. 맞지? 근데 선생님, 근데 저요, 여기요, 요거 발견했다. 이거 쓰고요. 앞에 end 쓰면 괜찮아요? 왕당근. 맞죠? 당근, 당근, 왕당근. 맞습니다. 왜? 동사가 두 개야? 접속사 들어가면 괜찮지롱. 바로 요 and found 있죠? 이게 분사구문이 finding이 된 거야. 왜? 여기 주어 누가 빠진 거니? 이분이 빠진 거 아니야, 제시카. 그럼 제시카니까 여자니까 she 썼어, 선생님이. 여기 she 썼어, 봐봐. 그럼 봐. 접속사, 주어, 동사. 우리 중학교 때 접속사, 주어, 동사 나오면 접속사 자가자가. 자가자가는 선생님이 사라질 때 나는 소리야. 엔드 자가자가. 그럼 she도 앞에 있는 주어하고 똑같지? 그럼 she도 뭐야? 자가자가.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동사에다 뭐 붙여? 나의 속에 ing 붙이는 게 분사구문이지. 그래서 finding 이게 맞는 거라고요. 뭘 발견했대? Those great, took greater satisfaction from their work. 또 났네. 그들의 일에서 상당한 만족감을 얻는 사람들은, 얘는 뭐야? 성취감이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분들에다 150% 더. 뭐 하고 싶대? 이거 봐. 더 행복한 인생을 전반적으로 갖는 경향이다. 갖기 쉽대요. 아, 고생했습니다. 자, 이제 내려오세요. 자, 선생님, 팬 서비스. 봐라, 여러분들. 여기 별딱지들 있죠? 이게 다 문법이야. 선생님이 1분 안에 끝내줄게. 자, 일시정지 누르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다 맞을 수도 있으니까. 어때? 이게 틀렸지. 아, 왜? ly 빼지. 왜? 선생님, how는요, 특히 의주동 할 때, 맞아. 이 주어, 의주동 할 때, 여기 동사 뒤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다시 한번. 형용사나 부사를요, 요로 앞에 how 뒤에, 띵용. 잘 끌어와요. 그럼 너네 얘 원래 어디 있었겠니? important 어디 있었냐고요? 하나, 둘, 셋. 맞았어. 내가 틀렸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야. 맞죠? 해봐. 의미 있는 일이, 이거 봐라. 인간에게, 이거 봐. 중요합니다. 맞잖아. 그 무슨 자리야? 보호 자리라고. 맞지, 얘들아. 보호는 무슨 사? 형용형? 형용사.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은 어떻게 봐도 돼. 야, 뭐가 중요한 거죠? 의미 있는 일이 중요한 거죠? 그럼 얘다 의미 있는 일이 뭐야? 아니, 의미 있는 일이 품사가 뭐냐고. 명사지. 그 명사에 대한 설명은 뭐야? 그렇게 생각해도 돼. 이게 원래 어디에 위치했냐? 맞아. 여기에서 위치했으니까 형용사 자리다. 그것도 좋은데. 결국, 뭐가 중요한 거야? 이거 의미 있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인간에게. 그러면 이 새끼 명사 아니야? 명사. 그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형용사. 이렇게 봐도 돼요. 자, 얘 주어. 동사 자리. 큰일 나죠. 얘 복수형인데. S 붙이면 안 돼. 맞죠? 에너지를 주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ING. 그쵸? 이거 봐, 또. 이거 봐, 하루하루가 에너지를 주잖아, 우리한테. 그 다음에 만족감을 주죠? ing 붙여야 돼. 자, 선생님이 틀리게 많이 했나요? 또. 요거는 맞죠? 왜? 본문에서 showing이었지. 내가 아까 수업했지. showing을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예쁘게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뭐될 때? 그치. 충족감을 느끼게 될 때. 그러니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 너무 예뻐.
다음에 별딱지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요거 방금 했네. 동사 자리 동사 더 쓰지 마세요. 분사구문 너무 예뻐요. 근데 뭐는 가능하다? 그치? and found는 가능하다. 자, 선생님이 또 준비한 거 마지막. 자, 여기서 너무 시간 뺏기는 거 좀 안타까워서요. 여러분들 일시정지 누르고 지금 시험 보시고 내려오세요. 됐죠? 그치. 자, 요것만 해석하는 거 가르쳐 줄게. 선생님, 뭐의 혜택이죠? 맞아요. 의미 있는 일이 어디에 끼치는? 맞습니다. 우리 직업의 만족도와 우리 행복 있죠? 맞아요. 인생의 행복에 끼치는 그런 혜택들. 자, 요약문으로 해봤어. 보세요. 시작.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일이 뭐라고요? 띵용, 띵용. 성취감과 권한을 제공해주는 게 의미 있는 일인데, 이거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짝짝짝 뭘 이끈다에다 리드 투 이끈다죠. 더 커다란 직업의 만족도를 이끌고 1번, 그 다음에 높은 생산을 이끌고요 3번, 2번, 3번 더 나은 수입을 이끌고 또 전반적인 4번 행복을 이끈다라고, 그쵸?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 고생했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마무리할 사람은 have a nice day 하시고, 또 공부할 사람은 선생님이 하고 갈까요? 하나만 더 할게. 좋았어요. Human beings, work that provides a sense of fulfillment and empowerment. Those who have found deeper meaning in their careers find their days much more better, joys and satisfying. Count their employment as one of the greatest sources of joy and pride. Numerous workplace studies showing that when people are more fulfilled on the job, they not only produce higher quality work and a greater output, but also generally earn higher incomes. Much more likely to be happier with their lives overall. Jessica found that those who took greater satisfaction from their work were 150% more likely to have a happier life overall. It would be hard to overstate how important meaningful work is to human beings. Work that provides a sense of fulfillment and empowerment.